안녕하세요, 김윤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갤럭시 북3 울트라를 함께 개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입을 하고 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번들 제품을 함께 제공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첫 새로운 제품을 개봉할 때의 그 느낌, 여러분들 아시죠? 칼로 구석진 부분을 살짝 잘라주고 비닐을 언박싱 합니다. 이때 기분은 정말 좋죠. 갤럭시북 3 울트라가 너무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언박싱을 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왼쪽에는 본체와 오른쪽에는 어댑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댑터를 한번 보았는데요. 무게는 적당하게 휴대하면서 들고 다니기에 적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디자인이 무척 이뻤습니다. 자, 이제 본체를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앞서 그 밑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C타입 케이블이 있습니다. C타입 케이블은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고 적당했습니다. 박스 밑에 혹시 뭐가 있나 궁금해서 박스를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박스를 열어보았는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열지 마십시오. 자, 이제 갤럭시 북 3 울트라를 한번 만나볼까요? 처음 이 제품을 보았을 때 디자인 부분에서 어떨까 궁금했는데요. 고사양 노트북인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무척 깔끔하고 심플하고 괜찮았습니다. 노트북 특성상 사양이 높아질수록 디자인을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데 갤럭시북 3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무척 깔끔했습니다. 왼쪽에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HDMI 케이블을 넣을 수 있는 단자와 C타입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반대쪽에는 오디오 단자, USB 단자, 마이크로 SD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트북을 한번 열어봐야 되겠죠? 막 이제 도착한 제품이라서 노트북이 무척 차가웠습니다. 이제 충전기를 연결을 해주고요.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C타입으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연결을 하면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오죠. 자, 이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처음에 열면 종이가 있습니다. 그 종이는 액정 스크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른쪽 위에는 지문 인식을 할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전원을 켜고 할때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울트라 화면이 이렇게 부팅이 됐는데요. 화면이 무척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픽셀이 많이 들어간 노트북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문 인식을 하는 과정도 있었는데요. 지문 인식을 하면 노트북을 사용할 때 굉장하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계정을 등록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세팅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작업은 몇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화면이 뜨는데요. 이 화면이 끝나고 나서 바로 초기 화면으로 이제 부팅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았는데요. 화면이 무척 또렷했습니다. 첫 인상은 너무 좋았습니다. 말이 필요가 없네요. 자, 이렇게 고사양의 노트북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 좋은 노트북을 궁금해서 아마 갤럭시 북3 울트라 노트북이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결론은 너무 좋습니다. 가격이 좀 비싼 건 흠이긴 하지만 좋은 노트북으로 좋은 일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